아, 안녕하세요. 래플캄TV입니다. 추가 리뷰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저희 채널을 그 유튜브 특이 알고리즘에 걸려들어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당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호날두나 메시나 손흥민이 신고 있는 축구화를 깐다 이거죠. 그런 대슈퍼스타들이 신고 있는 축구화를 이게 한국에 있는 유튜버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못 신는다든지 일반인이 신을 수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당황하겠죠. 네가 뭘 축구화 안다고 그런 축구를 못 신는다고 하느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 있는 사람은 뭐 제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잘 신고 있으니까. 이제 잘못 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떤 축구화를 어떤 사람은 잘 신고 어떤 사람은 잘못 신게 되는 요소들이 뭐냐? 그두 개를 가르는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잘 신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신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축구화라는 거는 뭐 발볼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뭐두 가지 타입, 세 가지 타입. 그래서 뭐 와이드 핏, 슈퍼 와이드 핏이다. 뭐 아니면 레귤러 핏이다. 이런 핏에 의해 조정되는 발볼의 크기가 있는데 그렇게 발볼의 크기가 세 가지라고 최대한 하더라도 그런 종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발의 모양은 인종적 차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개인의 족형들이 다 다르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족형을 한 가지 형태의 틀에 끼워 넣었을 경우에 그게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푸마든 뭐든 그 슈가에 잘 맞는 발이 있고 잘안 맞는 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찾아야 되는 게각 개인들의 숙제죠. 근데 돈이 많아서 전 세계에 있는 축구화를 다 신을 수 있으면, 다 사볼 수 있으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그러니까 어떤 걸까 하고 찾아보게 돼서 리뷰 같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리뷰어는 뭐 스피드 포탈이 너무 편하다. 또 어떤 리뷰어는 베이퍼가 엄청 편하다. 또 어떤 리뷰어는 미즈노가 제일, 알파가 제일 편하다. 어떤 뭐 리뷰어는 뭐 퓨처가 제일 편하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보통 리뷰어들이 어떤 제품을 악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색해요. 그 리뷰어가 발이 특정한 형태로 정해져 있다. 제 발은 발의 변형이 있을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데 라스트가 다 다른 축구화들이 한 개인에게 전부 다 좋다. 내 발에 잘 맞는다. 하고 리뷰를 하게 되면 좀 이제 그 리뷰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발 모양에 따라 브랜드에 따라서 그 신발의 라스트나 이런 구조들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리뷰하는 모든 제품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 개 신어보면 어떤 거는 잘 맞고 어떤 거는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 리뷰를 한다고 그러면 잘 맞는 제품은 잘 맞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본인 발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 못 신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축구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맞는 것과 잘 맞지 않는 것, 그 차이를 가름하는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아주 예전에 예를 들면 30년, 40년 전에 축구화들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면 코파 문디알을 하나 기준으로 하면 그 축구화의 경우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그 당시 인구가 50억이다. 그러면 그 축구화는 50억 명의 발을, 다양한 발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수용한다고 할 때, 그 신발 신는다고 할 때, 안 맞을 확률이 한 50%다. 그러니까 반반인 거죠. 잘 맞을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그 코파 문디알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K리그가 출범하고 나서 한몇년 동안은 전체 선수의 시장 점유율이 K리그 선수의 70에서 80%가 코파 문디알을 사신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건 한국에서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독일 분데스리가나 마찬가지고, 뭐 EPL도 마찬가지고,
나이키 이전에는 아디다스가 전체 시장의 한 70% 정도, 나머지 뭐 푸마가 한 20, 30%, 나머지 뭐 디아도라, 로또 이런 것들이 일부 차지하는 정도로 아디다스 코파몬데알이 비교적 다 어느 인종에 상관없이 그래도 한반 정도는 잘 맞아떨어지는 주가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오면서 그 소위 인조가죽의 등장과 함께 잘 맞는 축구와 그렇지 않은 축구들의 그 성향, 그다음 분포,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제 경우에 나이키의 인조가죽 축구화들, 초기에 나온 머큐리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토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신발은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선 발이 잘안 맞았었어요. 자, 그 신기가 어려웠었고. 아디다스 축구화들은 코파 문디알에 나온 축구화들, 뭐 프레테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교롭게도 제가 아디다스를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했지만, 축구화로 사신을 만한 제품들은 그 수많은 프레테가 나온 동안에도 긁히지 않았어요. 프리시즌 TF라든지 뭐 한두 종류로. 근데 왜 그랬냐? 신발이 소위 과학을 입기 시작하면서, 스포츠 과학을. 과학을 입기 시작하면서 축구화가 전문 스포츠 영역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무게, 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오히려 축구화의 본연의 기능, 아니면 축구화가 추구해야 될 기본 성향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고,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는, 그리고 동물을 그것 때문에 도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캥거루 가죽의 사용이 제한이 되고, 그러므로서 대체 소재로서의 그 인조 가죽으로 넘어오고, 그러나 인조 가죽 중에서 축구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그 천연 가죽에 사용되던 소재와 유사성, 아니면 그보다 뛰어넘는 어떠한 특징,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재가 발굴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그 화학회사들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좋은 인조 가죽을 만들려고 해도 천연 캥거루 가죽을 넘어설 수 없다 하는 한계 보이시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20, 30대들이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축구화들, 시중에 나와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축구화들 대부분이 인조가죽 축구화들이에요. 그 인조가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니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분천도 될수 있고, 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프라임 니트다, 아니 플라이 니트다, 아니면 뭐 에보 니트다, 매트릭스 에보다, 뭐 온갖 종류들의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축구화들의 기본 특성이 천으로 되어 있을 때와, 그 다음 축구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코팅을 입혔을 때는 원래 그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다 활용을 할수 없다는 단점이 항상 발생했었어요. 대표적인 거로 나이키 그 뭐죠? 플라이니트를 보죠. 여기에 있는 제품이 나이키에서 만들어진 플라이니트 축구화입니다. 아, 신발이 러닝화예요. 플라이니트 러닝화고, 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 니트로 드문드문 듬성듬성 짜여져 있는 이 신발은 메쉬 형태를 띠고 있고, 한 올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세한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고, 니트 그 특유의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얇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가벼울 수도 있고,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니트 자체 천만 보게 되면 축가로 만들 수는 없는 게, 우선 천이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 천이기 때문에, 얇은 천이기 때문에 홀드성이 떨어지고, 이걸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천으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묻었을 경우에 방수, 워터프루프 기능을 이 어퍼 소재 자체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축구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뭘 해야 되냐? 코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구성을 가져야 되고, 마찰을 강해야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식으로 탄생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니트가 밑에 똑같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니트들이 깔려 있고, 대신에 그 위에 두터운 코팅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퍼가 뻣뻣해지는 현상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어퍼가.
나이키에서 나오는 모든 축구한 이 공식, 이 등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최근 10년간 니트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 그러면 니트의 원래의 감촉, 그건 부드럽고 유연하고 얇고. 왜, 근데 이거를 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느냐? 내구성이 약하고, 그 다음에 방수가 안 되고, 홀드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니트로 만드는 축구화들은 다 코팅 처리가 돼요. 원사를 코팅을 하든, 아니면 이 코팅, 니트로 만들어진 천을 위에 코팅을 입히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디다스, 나이키, 뭐 푸마 이런 데서 계속 해갖고 어떤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그 사일로에서 뭐 GT라도 하고, GT라기도 하고, 뭐 베놈이라고 부르고, 뭐 하이퍼 베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머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레테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피드 뭐로 부르기도 하고, 온갖 그걸로 불렀다 이거죠. 근데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축구화를 만들 수 있는 소재 중에서 가장 좋은 소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러한 제품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이 코팅 처리를 하면서 니트를 사용해서 축구를 했느냐 하는 그 대한 대부분의 물음에 대한 답은 캥거루 가죽에서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조 가죽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천연 캥거루 가죽이 보여주는 성능을 인조적으로, 인공적으로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 캥거루 가죽은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가죽 가공에 따라서 방수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얇은 코팅 처리나 라이닝 천에 의해서 기본적인 장기 지속성에 홀드성이 높고, 그 다음에 코팅의 원래의 그 니트가 갖고 있는 스트레치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발 자체가 얇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얇고 부드러운 정도를 추가적인 장치 없이, 코팅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인공적으로는 제조를 해놓을 수 없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퍼를 시도를 해요. 베이퍼 니트도 사용하고, 뭐도 있고, 뭐 울트라 뭐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사용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천연 캥거루 가죽의 느낌, 질감을 따라올 수는 없다. 모든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구성, 그 다음에 스트레치성, 그 다음에 뭐 핏감, 터치감, 무게감, 이런 것들을 따라올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축구화들, 이 최선의 선택인가?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게 베이퍼나 프레테나, 그 다음에 뭐 스피드 포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왜냐하면 더 나은 소재로 만들어진 축구화가 존재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빅브랜드들이 만든 최신 축구화가 가장 최근의 기술, 최신의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더 뛰어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최첨단의 가장 최근에 나온 축구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웃솔에 사용되는 소재는 우레탄, 자레아 페박스, 조금 경량화된, 그 다음에 인솔, 똑같은 대부분의 뭐 포론이다 뭐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에바 스폰지 위주로 하는 기본, 어퍼, 가죽 아니면 니트, 우븐, 이런 인조 가죽계. 그러니까 각각의 파트를 놓고 보면 사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푸마에서 나오는 첨단 축구화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점이에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소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그 소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생각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축구화들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험을, 사용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제품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신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제가 리뷰를 한 건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축구화는 뭐냐 물어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만드는 축구화가 제일 좋다. 왜냐?
가장 발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구성도 있고 터치감이나 핏감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면 핏감, 터치감이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게 왜 뛰어나냐? 왜 인조 가죽이나 이런 것보다 핏감이, 터치감이 뛰어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 코팅 여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조 가죽들은 말씀드렸지만 니트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발에 저해하는 요소가, 발에 불편함을 끼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극단적 터치감의 궁극은 맨발이잖아요. 우리는 공, 어떤 물질을 닿아야 되는데 그 물질의 성질을 내 발로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물질에 닿는 내 몸에, 피부에 어떤 부분들이 중간에 뭔가 다른 요소가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손을 가지고 내 손바닥을 만지는데 이 손바닥을 만져서 느끼는 느낌을 온전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맨손으로 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장갑을 끼는 순간 내가 맨살을 이렇게 손바닥을 만지면 이 손바닥의 원래 느낌을 내가 느낄 수는 없겠죠. 근데 더 두꺼운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여기에 다른 코팅 처리를 해놓은 걸로 내가 이 손바닥을 만진다 그러면 내가 손바닥을 느낄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터치감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어떤 게 가장 터치감이 좋으냐 하려 그러면 결국 맨발에 가까워야 된다, 베어풋에 가까워야 된다 하는 게 기본 명제예요. 근데 그러한 맨발의 성능을 가장 극대로 끌어낼 수 있는 소재가 뭐냐? 그것도 부드럽게, 딱딱하지 않게. 결국 캥거루 가죽이라는 거죠. 결국 캥거루 가죽. 여기에 있는 이 호렌소라는 아들러가 만든 축구화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축구화를 통틀어서 가장 천연 가죽으로서는 부드럽고 얇은 편이에요. 이 호렌소는.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에 비해서 이 가죽이 주는 느낌, 이 가장 발군에 압도적이에요. 풀 캥거루니까 더더욱이. 미즈노에서 사용된 스카치 뭐 가드 캥거루 가죽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 아식스 재팬에 사용되는 그런 가죽들도 다 좋죠. 당연히 좋은 가죽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어쨌든 하이브리드 타입이어서 가죽이 일부분은 사용되지만 이 제품은 모든 부분이 통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고 천연 가죽으로 만들면 무겁지 않냐 하는데 이 호렌소 모델은 아들러가 만들어서 최근에 공개한 뭐 최근은 아니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상당기간. 야타가라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루마칸이나 아니면 그 야마더교에 비해서 가장 경량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무게가 약 210g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천연계 가죽을 쓰면서. 왜 그러냐? 불필요한 장식과 요소들이 다 없이 온전한 맨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를 만들 수 있던 거죠. 그러면 보통 캥거루 가죽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올드하다 소재가 이미. 그리고 캥거루 가죽, 이렇게 캥거루 가죽으로만 되어 있으면 니트도 아니고 우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화려한 디자인을 넣을 수도 없고 또 화려한 컬러를 만들 수도 없고 또 화려한 컬러로 만들어봐야 그렇게 예쁠 수도 없는, 없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디자인의 순수한 디자인 요소라고만 본다고 하면 이 제품이 뭐 멋있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반면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축구화가 추구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 축구화가 뭐 스파이크가 달려 있어야 되고 발이 편해야 될 것이고 부드러워야 될 것이고 터치감이 뛰어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쉔크 강성이 있어서 킥력 손실이 없이 그 킥을 하게 되면 강한 지지대, 발을 베어풋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지지대가 구성이 돼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러한 요소들을 다 갖추면서 신발을 만들었을 때 이 천연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들은 기본적인 구조가 심플하다. 근데 여기에는 무슨 뭐 메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돌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조가죽 축구화들보다 더이 제품들이 더 뛰어나냐? 그거는 다시 말해서 축구화가 볼을 컨트롤하거나 볼과 접촉을 해야 되는 제품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소재다. 캥거루 가죽이.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아무리 위에다가 도포를 해봐야 그런 것들은 아무런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들이다. 대부분이. 왜냐, 그리고 베어풋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단순하게 내가 강한 슈팅만 때리고 된다. 축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수많은 터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 터치수.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이제 패스수.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역시 터치인데, 볼을. 그 터치를 할때 가장 발에 선수의 개인의 감각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궁극적으로 소재는 캥거루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축구화 소재 중에 역시 캥거루 가죽을 능가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아들러라는 브랜드는 1955년에 만들어졌지만 최근에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기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요 앞에 먼저 구입을 하려고 했던 레지오라든지 그 다음 톨레도 같은 모델들을 먼저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제품들이 지금과 같은 극상의 착항함을 보여주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아들러는 대개 평가는 뭐냐? 메이드 인 재팬이고 그 다음에 좀 가격이 저렴한 캥거루 가죽 축구화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착을 하는 J리그 선수들도 없고 당연히 국내에도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안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주식회사 아들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축구화를 선제적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하면서 모든 클래식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 모든 클래식에서 현재 네 가지 아이템, 아들러가 만든 네 가지 아이템 중에서 가장 경량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러는 특이한 게 가장 모던한 제품으로는 이 자로막한, 왜냐하면 인조와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만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자로막하는 경우에는 아웃솔을 아주 전통적 방식인 가죽을 사용을 해서 마치 극단적 모던을 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만든 방식으로만 보면 굉장히 올드하고 클래식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 케이스가 되고 호렌소는 가장 올드한 방식으로 보이긴 하는데 가장 첨단의 소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카르보 같은 그러니까 극상의 핏감을 추구를 하고 현대 축구화 제조 방식의 조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량화를 이루면서도 소재나 이런 것들은 전혀 희생시키지 않고 소재 사용 모든 이 축구화를 제조에 들어가는 파트들의 소재는 사실은 현대 스포츠화 축구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품질의 소재들이 다 들어가고 예를 들면 안감에 신발 라이닝에 사용되는 소재를 영국 캄브렐사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신발끈 하나도 일본 쿠슈레, 그러니까 일본 전통 공예 방식에서 만들어진 매듭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끈을 묶거나 했을 때 풀러지지 않도록 하고 끈 자체가 내구성이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 매듭 묶음에 의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매듭도 예술이죠. 사실은 이 매듭 뭐 등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듭이 자체가 예술인데 그러한 일본 전통 공예에서 사용되는 매듭 방식을 사용한 끈 아웃솔은 우레탄이니까 사실 크게 뭐 다를 건 없어.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서 이 아웃솔 자체가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티칭을 하는 그러니까 신발을 그 열압착을 통해서 본드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옛날 방식처럼 스티칭을 쭉 하는 스티치 다운 매케 방식으로 신발을 인솔과 미드솔을 다 결합시켜 버리고 아웃솔을 한꺼번에 어퍼랑 같이 그래서 완벽한 일체감을 갖도록 하면서 슈즈는 초유연성을 갖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갖도록 하는 거는 예전에 과거에 이제 모렐리아 2 정도만
이게 가능했었죠. 그 다음 옴브르 스페셜리 정도만. 그런 제품들은 이 천연 잔디에 들어가게 되면 극단적으로 발의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쉔크 강성이 아주 강하게 되면, 그 강하고 여기가 플레이트가 앞쪽이 안 움직이는 정도가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스프링백, 다시 말해서 이 심 슈즈가 굽혔다 펼쳐지면서 생기는 탄성, 반발성에 대한 것들이 희생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발은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브랜드 제품이지만 호랭소 쪽은 여기가 극단적 맨발 감각처럼 발의 움직임, 그라운드에 컨택이 됐을 때 발의 움직임 자유롭도록 한다 그러면, 자로마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휘어지도록, 크게 이 앞쪽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스프링백의 그 예를 들면 그 리스폰스 에너지를 지면으로부터 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이 호렌소란 자로마칸 같은 것들을 리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축구화를 만드는 것도, 다시 말하면 소재를 캥거루 가죽 하나로만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추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니트 계열을 지금 보여드렸지만 이 호렌소 모델 같은 경우를 제가 최근에 몇십 년 동안 본 축구화 중에서 최고 품질의, 사실 극상의 핏감을 제공해주는 축구화다 하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같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더라도 그 캥거루 가죽에 어떤 라인인가 어떤 패딩을 넣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캥거루 가죽 축구화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나이키 TM4입니다. 여기는 이 안쪽 신발 안쪽으로 뼈대 같은 거를 집어놨죠. 물론 이렇게 되게 되면 신발 전체의 홀드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증가해요. 앞쪽에서. 근데 반면에 잃는 거는 뭐냐? 착화감이 잃게 되죠. 뻣뻣한 느낌이 들고. 똑같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TM4 9 엘리트 모델인데 이 모델도 지금 여기에 사이드 쪽에 무슨 이 폼팍 같은 것들을 쭉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가죽도 두께도 두껍고 라이닝도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고 패딩도 처리가 되어 있고, 똑같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해서 캥거루 가죽의 기본 특성은 활용을 하지만 캥거루 가죽의 특징을 극대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케이스예요. 대신에 캥거루 가죽을 활용 못하는 대신에 폼팟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부분의 기능적을 보충을 하는 것. 여기에 있는 아디퓨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더라도, 물론 이 지금 퓨어 같은 경우는 소가죽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센스나 이전 모델들에서 이 코파 계열의 축구화들이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퓨전 스킨을 사용하더라도 이 퓨전 스킨 자체가 퓨전 캥거루 가죽의 특성을 극대로 활용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라이닝을 빳빳한 소재를 사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팟을 많이 넣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주는 어떤 부드러움, 그 다음에 발과 신발 사이에 그 들어가는 개입의 요소, 이런 것들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캥거루 가죽의 느낌을 그대로 다 살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물론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매번 천연 가죽 축구화,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똑같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TM4 라인, 같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더라도 TM4 라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축구화들을 만들어냈죠. 계속 버전을 거듭할수록.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파 18, 19로 오다가 코파 뭐 센스, 코파 퓨어 이런 식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캥거루 가죽 사일로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신발들이 나옴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이런 축구화들은 캥거루 가죽의 특징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미즈노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신으면 여전히 전통적 방식으로 가죽을 가공한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다른 이 캥거루 가죽 부분에 한해서는 특별한 추가적 장치를 넣지는 않기 때문에 미즈노가 계속해서 모렐리아나 네오에서 베어풋이다, 맨발 감각을 유지하고 하게도록 해준다고 하고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터치감을 좋다, 아니 컴포트를 강화한다, 신발 착용에서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극단적 터치감에 맨발 감각이다 가지고는 밀어붙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인조가죽 축구화들이 나오는 베이퍼나 프레테나 이런 걸 가지고 극단적 터치감이다. 극상에서 이런 광고를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제품들로는 그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재상의 한계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이 호레수 같은 경우는 물련 경량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패딩의 두께도 얇게 만들었지만,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 제품은 극단적 터치감에 끝까지 극단까지 몰아붙인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높은 착화감을 만들어주고 하는. 자, 이제 이래서 이 제품들이 굉장히 그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가장 좋은 축구화가 뭐고 가장 좋은 소재가 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결론이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축구화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까느냐, 그거는 예를 들면 그에 준하는 제품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난 착화감, 핏감을 만들어주고 터치감을 만들어주는 신발들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축구화에서 다른 기능적 차원에서는 터치가 좋다 그래서 공을 더 멀리 찰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돌기가 있다 그래서 더 멀리 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스켈레톤 같은 이 매물 폼들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킥의 비거리가 늘어가나 슈팅 속도를 더 늘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장치들, 추가적 장치가 들어감으로써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사이에서 핏감, 터치감을 비교를 한다고 했으면 어떤 거를 신는 게 더 이득이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터치감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감이 극단적으로 좋아하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신발을 신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뒤꿈치가 까진다, 앞쪽이 너무 타이트해서 발이 쫄린다, 내 발가락이 붙어서 부딪혀서 핏멍이 든다, 이러한 것 요소들이 없어야 된다. 왜냐면 그것들은 어떤 내가 운동을 하고 뭔가 신고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통증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통증이 없을 때보다는 터치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통증이 없어야만 내가 온전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터치감을 느껴야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통증이라는 게 거기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온전한 터치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어풋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신발과 내 발의 족형의 일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일체로 통합시켜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축구화는 드물다 이거예요. 왜냐? 캥거루 가죽을 쓰더라도 현재 축구화들의 소위 말하는 공학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 호레소 모델을 리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축구화가 좋다는 게 뭐냐? 다시 원래 제가 축구화를 리뷰를 하고 왜 다양한 축구화들을 구입을 했는지 보면 그러한 물음에 답을 주는 축구화라 이거예요. 좋은 축구화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는 축구화. 이 제품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루하고 마치 1960년대, 뭐 50년대 축구화, 예를 들면 사진들, 펠레가 신고 있는 뭐 그런 사진들을 보면 이 뒤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시커멓게 되어 있고, 브랜드 로고도 없고, 그런데 선수가 신은 걸 보면 잘 맞게 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굉장히 올드한 건데, 문제는 이 올드함 뒤에 숨어 있는 이 가죽계 특성, 라이닝의 특성, 아웃솔의 특성, 인솔의 특성, 보드의 특성, 제조 방식의 특성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호렌소라는 제품을 볼 때 받는 놀라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극상의 캥거루 가죽, 이 캥거루 가죽이 프리미엄이 아니냐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누가 봐도 이 제품의 캥거루 가죽은 사진으로 이렇게, 아니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만 좋아 보이죠? 누가 봐도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어퍼는 두께는 기가 막히게 얇아요, 가죽에. 그러면 이 가죽이 이렇게 얇기 때문에 홀드성이 떨어지지 않냐,
근데 많은 니트 계열의 축구화들의 홀드성은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점은 뭐냐? 그러한 니트 계열의 축구화들이 코팅 때문에 발을 밀착을 시킬 때 미세한 그 저기 느림, 그러니까 개인의 발에 맞도록 미세하게 움직이는 늘어짐과 줄어듦, 이것들을 다른 축구화들은 강제로 밴드에 의해서 강제 조정을 통해서 타이트하게 잡지만 이거는 신발을 신고 끈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어퍼 자체 특성상으로 발의 미세한 움직임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핏이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가죽은, 천연 가죽은. 그러니까 니트를 신는 것보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베이퍼를 신고 계시거나 포탈을 신고 계시거나 프레트를 신고 계시거나 상관없이 그 제품을 신다가 이 제품을 발을 넣어보는 순간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퓨처를 신었던 뭘 신었던 상관없이 신고 그냥 신고만 하고 끈을 딱 묶고 나서 발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그 축구화들과 이 축구화들은 핏감에서 극상의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극단적 차이가. 왜 그러냐? 소재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캥거루 가죽을 만들어도 그렇다 이거예요. 똑같은 캥거루 가죽을 만드는 축구화들끼리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실제로 구입해서 발을 넣어보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극상의 핏감이 뭐냐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상의 핏감. 그러면 극상의 핏감은 가벼운 건 좋은데 가죽이 너무 얇아서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제품들은 소가죽으로 만든 소가죽은 캥거루 가죽에 비하면 당연히 동일 두께여서 내구성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이런 축구화들은 몇십 년 동안 신어도 크게 데미지를 입지를 않아요. 찢어지지도 않고 일부러 칼로 긁지 않는 이상에는 심지어는 칼로 긁어도 한 번에 찢어지질 않아요. 잘. 근데 만약에 인조가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로 대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구성이든 어떤 차원에서든 비교가 안 돼요. 다만 예쁘게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저처럼 이 축구화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런 제품들을 지금도 제가 그러는데 이 책상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 상태로 올려놓고 책상 앞에 박스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쳐다본다 이거죠. 책상 앞에 놓고 그러면 이 신발 자체가 주는 실루엣이 주는 그 미학적 차원에서의 아름다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게 변태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들이 하이힐이나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구두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심미적 심미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예전부터 이런 축구화들을 보고 이 축구화의 실루엣을 보면 그 축구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실루엣을 갖고 있는 축구화들 대부분은 신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또 한편으로 호렌소는 경량 아들러에서 나온 경량. 물론 아들러에는 심지어는 레인 전용도 있어요. 비가 올 때 쓰는. 그게 야마타쿄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은 인조 가죽 전체로 만들고 나서 아예 그 뭐죠? 그 신발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죽이나 이런 걸 다 빼버려서 물을 머금고 있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되게 특이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축구화도 있는데 이 호렌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캥거루 가죽 얇고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사실 그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판타폴라 같은 제품이고 우노 같은 제품들 우노함인가 하는 뭐죠 그거 그런 이탈리아 브랜드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극단적으로 최고급 사양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실제로 가죽의 느낌 이런 것들이 극상의 느낌인데 거기에 넘어서 다른 브랜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탈리아 브랜드 사용하지 않는 카르보. 물론 이 카르보는 실제 카본은 아니고 카본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치 맥케이 스티치 다운 맥케이처럼 이러한 그 재화에 그 스티칭들이 가능한 겁니다. 뭐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게 실제 카본이라 그러면 스티칭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카본이 깨져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카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카르보 자체가 일종의 플라스틱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에 써서 그 신발의 반발성을 확보한다. 이거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스프링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프링백은 기본적으로 소성과 그 다음에 탄성
다시 말하면 신발을 이렇게 굽혔을 때 이 제품은 극단적으로 유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카르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극단적으로 유연하고 무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춘 다음에 어느 정도의 탄성을 유지하게 한다 이거죠. 이제 카본유의 제품들, 고탄성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소성, 다시 말하면 플라스티시라는 그 플라스티시 그 소성을 우리가 활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이 그대로 유지가 돼 영구적으로 변형되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게 탄성인데 그 엘라스티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티스트라고 부르, 엘라스티시트라고 부르는데 그 소성과 탄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이 제품의 그 신발의 이 저기 뭐죠 아웃솔과 미드솔의 이 탄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높은 착화감을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만약에 카본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탄성 그러니까 소성보다 탄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탄성이 극대화되면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지나치게 카본의 두께가 두꺼우면 우리는 카본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고탄성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카본의 형태를 어쨌든 외부에 힘이 가해서 이걸 변형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외부에 힘을 가해서 그 카본의 특성을 이렇게 휘어도록 만들게 하는 기본 물리적 성질이 소성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티시티라는 건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하게 되면 발이 엄청난 피로도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소성에서부터 이거를 물체를 원형으로 복구시키고자 하는 물체의 성질 그게 소위 말하는 엘라스티시티라고 부르는 탄성인데 그거를 극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카본이 들어가서 이 발의 움직임 그래서 고탄성을 이용해서 스프린트에 유용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강한 탄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성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야 과도한 힘이 사용되고 그것들이 장시간 착용 시에 피로의 누적을 불러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들은 직접적으로 카본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에 예를 들면 그 보드에 있는 탄성 자체가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발을 경량하기 위해서 아웃솔을 얇게 만들거나 그랬을 경우에 부족할 수 있는 탄성의 일부를 만회하기 위해서 카로보라는 플라스틱을 쓴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신발 하나가 여기에는 수많은 여러가지 이점 축구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때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 연구원들이나 엄브로 연구원들이나 한국 키커 연구원들이 좋은 축구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단순하게 새로운 제품, 그 다음에 멋있어 보이는 제품, 또 조금 더 혁신적으로 보여야 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면서 나오는 다타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은 가장 클래식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대적 축구화들이 구현해내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구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다 비교했을 때 다 구현해낼 수 있고 그보다 더 앞서는 거는 착화감에서는 비교가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극상의 착화감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축구화를 신은 가죽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신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니트를 같은 거를 살 때 삭스 핏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예전에 네메시스 때 경우에는 밴데이지 핏 우리가 테이핑을 할 때 느꼈던 그러한 핏을 발이 밀착시키는 핏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양말이라 이거예요. 스터드만 붙어있는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양말. 근데 왜 그런 느낌이냐, 어퍼 자체가 극단도로 얇게 가공되어 있고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삭스핏이라고 그 삭스핏이 인조 그러니까 니트의 계열에서만 특권은 아니라 이거예요. 걔네들만 구현해낼 수 있는 이 축구화를 신어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호렌소 사이드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제품과는 차이가 납니다. 핏 감세요. 다만 실전에서 이 제품이 더 나으냐 이 제품이 더 나으냐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두 제품은 기본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웃솔도 다르고 중간 보드도 다르고 인솔도 다르고 어퍼의 특징도 다르게 되고 스티칭 심지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제품들이에요. 자로마칸과 호렌소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런 디테일들, 심지어 여기 방탄 쫓겨 사용된 프릴, 저기 뭐죠? 폴리플레이트 같은, 플레이트 같은 초강력 소재를 사용하라고. 그 다음에 우레탄 소재를 사용하는데 몰드 타입이고, 거기에 약간의 쉔크 강성을 높일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하고, 그러나 극단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맨발 감각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얇은 패딩을 통해서, 물론 스티칭은 되어 있어서 가죽 느림도 방지하고, 신발 어퍼 앞쪽의 형태, 왜냐면 여기 앞쪽의 형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가 가장 많은 터치를 해서 여기가 많이 가장 많이 데미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부드러움과 이 앞쪽 끝엔 또 다른 그거로 만들어졌다 이거야. 탄성이, 어퍼 자체 탄성이. 그러니까 발끝이 닿거나 계속하기 때문에 이 앞쪽에는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부드럽게 형성되어 있지가 않다. 코끝은 이쪽은 잘 장기간 사용 착용 시에도 이 앞쪽에 이 형태가 잘 유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티칭에 의해서 신발 앞쪽 부분의 홀드성 아니면 전체적인 안정성이 오래 장시간 유지되도록 하고 가죽의 느림도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표면은 보통 끈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죽 덧댐들이 이렇게 식으로 쭉 끈 부분이 이렇게 한 겹이 더 보통 되어 있죠, 천연가죽 축가들이. 근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어떤 인식이든지, 그 다음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어퍼의 두께와 텅에 사용되어 있는 어퍼의 두께를 거의 동일시하고, 그러면서도 안에는 캄브레이라는 최고급 라이닝 소재를 사용을 해서 장시간 착용했을 때는 신발 내구성 확보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발에서 땀이 배출이 되면 그 땀들이 이 어퍼를 통해서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이 정도면 이 이상 능가하는 축구화가 현재 존재하느냐 하는 의문이 따를 정도로 이 제품은 천상의 핏감을 갖고 있으면서 축구화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신는 사람에 따라서 불만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타이탄 홀드감이나 사이드 쪽에 단단한 홀드감이 유지되는 축구화, 예를 들면 같은 브랜드의 자로마칸을 신어서 익숙한 사람은 이 제품을 신었을 경우에 약간의 홀드감의 부족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로마칸 대비로 그런 거고, 이 신발 자체로 핏감을 비교를 한다, 그건 비교 불가능이다 이거죠, 제품 자체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다양한 축구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신어본 것 중에서 핏 하나로만 천연가죽 축구화장에서 아니면 인조가죽 통틀어서 핏만 본다 그러면 이걸 따라올 수 있는 축구화는 없다. 우선은 이 축구화를 따라올 수 있는 축구화는 그 정도로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이 발군입니다. 아무런 그 발에 저해 요소가 없는, 뭐 자로마카에서 봤던 깎여져 있는 스터드, 경사가 져있는 이런 스터드 하나의 디자인 요소들, 이것들이 천연잔디 이런 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자로마칸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스터드 배열은 그라운드에 딱 앉게 되면 일체 흔들림 없을 정도로 스터드 전체가 그라운드에 완벽하게 딱 닿습니다. 어떤 축구화들은 불안정하게 나와요, 신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신발의 이 뒤축에, 스터드의 뒤축도 보통의 우리가 나이키 축구화들 이런 것들 일부 축구화들을 보면 이 신발들의 여기에 뒤축의 간격과 이 스터드의 형태가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이 신발의 뒤축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그대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가 있는 반면, 이런 축구화 일부 축구화들은 여기가 벌어져서 요 가운데 홈이 보면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로처럼 되어입니다. 그럼 뭐냐? 이쪽이 벌어지면서 뒤쪽에서부터 안정성이 높도록. 이런 것들이 이런 신발들의 기술이에요. 일본 신발들의 기술이고. 제가 이 자로마칸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노주쿠리 정신의 발현. 아들러는. 진정한. 그니까 이전에 나왔던 레지오나 뭐 톨레도 이런 제품들은 제가 리뷰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 제품들과 비교해서 이 제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들러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캠브렐
사회 이 라이닝만 하더라도 제가 이 자로마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미 축구화에 사용을 한 지가 이게 2006년 정도에 나왔던 거니까 벌써 오랜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캠브렐 제품들이 지금 뭐 팀버랜드나 뭐 이런 특별 몇개 브랜드에서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긴 한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저 캠브렐 소재가 그래도 이저 원가상으로 비싼 제품이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쓰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러는 기존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 다시 말하면 저렴하고 일본제인 캥거루 가죽 축구화의 브랜드의 한계를 고급 소재와 새로운 디자인,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로 극복을 해낸다 이거죠. 보면. 한마디로 놀라운 축구화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넘어서 핏감은 극상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존에 나이키에 어떤 제품이든, 아디다스에 어떤 제품이든, 캥거루 가죽을 만들었건, 뭘 만들었건, 어떤 제품을 신으셨던 분들, 심지어 아식스나 미즈노도 마찬가지예요. 뭐 알파를 신었건, 엑스플라이포를 신었건, 어떤 제품을 신었다 하더라도, 그 신었던 제품과 이 제품을 신는 순간, 착화감, 핏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고 느낄 정도로 이 제품은 핏감 하나는 발군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어떤 축구화도 따라올 수 없는 핏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제가 일본 축구화들을 뭐이 아들나라 브랜드를 뭐 띄워준다든지 뭐 그럴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저도 제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었으니까, 실제로 어떨지 하는 거는. 근데, 역시,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리뷰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제품을 능가할 수 있는 할 만한 핏감을 갖고 있는 축구화는 없다. 그러니까, 스터드 제품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지금 그라운드의 모든 스터드들이, 앞쪽 두 개를 빼고는 모든 스터드가 완벽하게 지면에 딱 안착이 돼서 부착되어 있어서,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이게 TF냐 아니면 스터드 모델이냐 하고 물어보면 판단이 쉽게 눌러보지 않으면 판단이 쉽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고른 지면 그라운드 컨택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품은 다른 제품 물론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인조에서 사용했을 때 상당한 발목이나 그 무릎 이런데 어떤 피로도의 그 증가를 아예 극복할 수,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극복은 힘들겠지만, 그 정도로 TF처럼 높은 그라운드에서 앉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인조 구장 조금만 괜찮기만 하면, 얼마든지 신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 자로마칸도 마찬가지고, 이 호렌소도,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물론 야스다도 그 느낌에 제가 적극 추천드렸는데 이 호렌소는 야스다의 그 아웃솔 느낌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라운드에 스터드들이 다 밀착이 됩니다. 이거는 신고 서 보시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딱딱한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딱 신었을 때 느낌과는 천지 차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딱 대면 이 앞쪽에 네 개가 안 닿아요. 땅에. 이런 제품들은 딱 대면 여기서 이만큼 안 닿고. 근데 아들러 제품들은 딱 대면 앞쪽 두 개가 안 닿고 나머지는 그대로 딱 밀착이 돼서 그라운드에 안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 쉽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축구화들과 한번 비교를 하셔서 이 축구화를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입을 해보시라. 이런 제품들을 한번 신어보시면 다시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눈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감히. 물론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축구화들에 필요한 것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일본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이 이상의 편한 축구화를 찾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들레가 향후에 또 어떤 제품을 또 출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품들을 쉽게 능가하는 제품들을 다른 브랜드에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우선 원가 차원에서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들을 나이키가 아디다스 만들게 되면 최소 40에서 50만 원에 나와야 되는 모델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아들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품은 독보적입니다. 한마디로 독보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이게 그리고 가격도 지금 24,000엔 정도니까 환율로 계산했을 때 20만 조금 넘는 가격이니까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풀캥거루의 축구화 가격이 지금 향후에도 계속 축구화 가격들이 인상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걸 보면 이 제품이 딱히 크게 비싸다 이렇게 느끼지도 않으니까 지금 국내 나오는 뭐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이 뭐 최근에 나오는 프레테린 것도 뭐 30만 9천 원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20% 할인, 30% 할인돼야 그래도 20만이 넘거든요. 그런 거를 사서 모양은 예쁘고 내가 브랜드에 대한 뭐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어야 된다. 난 신고 싶다. 그러면 할수 없지만 내가 아마추어로서 아니면 선수로서 내 발에 가장 편한 축구화를 사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호랭소 이런 모델들을 신어보시라. 이거는 만약 사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 디자인만으로도 이게 디자인이냐 하겠지만 이 신발을 주는 실루엣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장식해놓고 이렇게. 오늘은 이 아들러의 호렌소 모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이것까지 리뷰를 하고 나니까 우천 전용 비가 올때 사용하도록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야마도쿄나 그 다음에 이것과는 라스트 피쉬 좀 다른 야타가루시 같은 제품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야타가루시 같은 경우는 이 제품과 풀캥거루기도 동일하고 카르보가 동일하지만 라스트 핏이 다르고 그다음 무게가 조금 더 무겁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과연 그 제품은 또 어떨까? 물론 그렇게 해봤자 뭐한 235g 뭐 이런 데서 무게는 한 20g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호렌소는 아들러의 최경량 모델이고 가장 우수한 모델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핏 감상으로 물론 이 제품과 비교해서 이 자로마칸도 실용성 차원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경기를 할때 차원에서의 장기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 하면 실제로 실전에서 어떤 게더 경기력에 도움이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서로 비교 대상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상의 핏감이냐 아니면 실용적 차원에서의 그 실용성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 자로마칸과 호렌소 나눠지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개를 다 사시면 될 것이고. 또 저는 레인용 제품인 야마도쿄도 한번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해서 한번 신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아들러 제품에 대해서는 스터드 모델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무조건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렌수 제품에 대한 리뷰였고요. 이 제품을 지금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를 다시 작은 거를 구입하거나 하게 되면 실착까지 해서 이 제품의 특성, 온전한 특성, 이것들을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핏감, 극상의 핏감을 제공한 축구화가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실착 리뷰까지 나중에 추후에 할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들러사의 초경량이면서 풀캥거루 그리고 카로버가 사용되어 있는 클래식하면서 가장 모던한 축구화 호렌소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